72번째 산 비슬산입니다. 여기는 비슬산 도소람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72번째 산 비슬산입니다. 저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고요. 차도 약 10여 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비슬산 도성암 선원. 하왕산 도성암하고는 좀 다르죠. 자, 비슬산에서 고고씨 도성암 주차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도성암입니다. 도성암에는 약 35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도성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성암 대웅보전이고요. 저쪽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쪽 삼성각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고고씨 도성암에서 약 130m 올라오면 이 도통바위 옆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 도통바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슬산 정상 1.16km 향해서 고고씨 도통바위에서 약 80m 걸어왔습니다. 여기는 수도암 도통바위 삼거리입니다. 여기 수도암은 0.9, 그다음 비슬산 정상은 1.1m입니다. 비슬산 정상을 향해서 해발 708m, 정상을 향해서 고고씽! 도성암에서 1.4km 왔습니다. 천왕봉까지는 0.4km입니다. 여기는 압산 용연사 갈림길입니다. 해발 1047m. 자, 천왕봉을 향해서 고고씽! 도성암에서 1.5km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비슬산 천왕봉입니다. 천공 84m.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아마 안개와 구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쉬운 모습으로 정자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거의 뭐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벌써 방금 구름이 훅 올라왔습니다. 벌써. 와, 구름이 뭐 지금 비슬산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